그때 혹시 사심이 있으셨습니까? 저한테? 있어 없어. 그래 뭐 지금이니까 네. 당연히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 있었어? 아 그냥 얘기할게.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아니 저는 사실 저는 모니카 누나 일로 보면 넌 누나 제일 예쁘게 생겼잖아. 얼굴 진짜. 수우파엔 또 프라우드먼이 있다면 스맨파에는 뱅크 투 브라더스가 있잖아요. 스맨파에서 무려 결승에 진출한 실력파 댄서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주셨습니다. 야. 저는 뱅크 투의 리더 제이락입니다. 부리더 비지비입니다. 이야 부리더. 아니 뭐 일단 결승 진출은 저희가 못해본 거니까 네.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뭐 결승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난 간당간당하게 했어요. 질문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누가 먼저 뽑아볼까요? 윤범이. 첫 번째 질문은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은? 하나 둘 셋. 여기서? 난 나야. 나는 다 한쪽으로 갈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날 뽑았어요. 저는 그래도 확실히 월드클래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누나도 엄청나게 랩업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스트릿으로 가자 약간 이렇게 저도 고민을 하다가요 네. 오늘은 제이랑 띄워주자 네. 이러면서 이 중에 내가 비주얼 킹이다? 어렵다. 네. 아 자기로 고르는 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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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는 벌써 야, 너를 고를 생각을 하냐? 아니야 나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립제이 모니카. 오 립제이 두 표에 모니카 두 표인데요. 저는 얘네들이 무슨 대답을 할 줄 알아요. 자기네들보다 잘생긴 거야. 아니 근데 넌 누나 진짜 이뻐 생겼잖아. 눈코입이 진짜 이쁘죠. 얘가 이렇다니까. 아니 뭐 솔직한 건 솔직한 얘네가 진짜 이렇게 칭찬을 잘해줘. 근데 좀 웃기게 생겼고 저는 일단 이 둘이요 여기를 찍을 줄 알고 외롭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찍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항상 예쁘다 안 예쁘다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명을 하세요? 네? BGB 윤범님의 질문은 뱅크투 네? 브라더스와 몰입 언니들이 친해진 계기가 궁금하시다. 아 우리가 친해진 네. 계기요? 저는 좀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요. 그렇죠. 얘기를 모니카 안 해봤어요. 모니카 씨랑은 네. 언제 친해지게 됐어요? BGB랑 내가 친해진 얘기요? 지금 아직 친해지는 중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따뜻하다고 느꼈던 적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기대돼. 제가 그 연습실에 있었을 텐데 친구와 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리듬이란 뭘까 이런 걸 막 아이고.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심하게 빠졌거든요. 누군가 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때 마침 연습실에 오셨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모니카에게 너무 리듬을 물어봤어요? 네. 나 너무 기대돼 지금 이거 봐. 난 기대가 안 돼. 진짜 말해봐.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그거 네이버에 치면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치. 그러니까 저는 사전적인 의미를 물어본 게 아니고 댄서들이 생각하는 리듬이란 무엇인가 이걸 물어본 건데 근데 제 그 이후로 뭐든지 궁금하면 다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대박이다. 진짜로. 그래서 야, 이 사람처럼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는 기억이 나네요. BGB 씨랑 친해지려고 내가 막 먼저 다가간 거야. 윤범아 이러고 막 다가갔는데 얘가 쌍둥이잖아. 맞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와서 자꾸 윤범아 이랬다고. 그 BGB 씨가 쌍둥이에요.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일란성 쌍둥이. 네. 그래가지고 형한테 계속 윤범아 말하고 왔어요. 결국 형이랑은 친해. 근데 분명히 이게 자세히 보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맞아 달라. 근데 이상하게 정장 같은 거 입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날 형한테 야 윤범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냐면서. 그러니까 누나도 그게 웃긴 거야. 근데 지금 실제로도 그 윤범이 그 형이 길에 다닐 때 자기를 이제 윤범이로 알아보는 분들 때문에 아. 똑같은 상황으로 즐기고 계시대요. 네. 제이락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효원 씨랑? 제이락 씨의 입장에서 듣고 싶어요. 제이락의 입장에서는 찐친만 아는 단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자살 행위 아닌가요? 약간 자극적인데? 그러면 우리 수희가 별 1개부터 5개까지가 있다면 3.5짜리로 가봅시다. 3.5짜리요? 3.5 좀 높은데요? 자, 입제이가 제이락을 말하고요. 네. 제이락 단점이요? 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만 저는 이제 회상을 했을 때 아 그건 얘기할 게 많지. 그 바람기가 있어요. 아니, 야 이게 되게 질질 잘 흘려요. 아니 뭐 거기까지 뭐 키가 거기까지. 많다. 야 이게 5점짜리가 아니라고? 5점짜리가 아니라고 이게? 이거 3.5야. 그럼 5점은 뭐야? 이건 5점은 뭐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바람기라 함은 그러니까 왜 다정한 남자들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결의 친구였어가지고. 아 그래도 제가 방어를 좀 하자면 제이락 씨가 말투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정하게 하지만 이 손길은 절대적으로 건들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스킨십이 없어요. 에이, 스킨십이 아 터치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터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손을 빼요. 왜 사람이 자빠지든 말든. 네, 약간 제가 터치를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많이 청산했어요. 네, 지금 완벽하게 청산하고 네. 지금 잘 주워 담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모니카 누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맞거든요 저랑.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단점이 아닌데 약간 남들한테 단점인 3.5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겠다. 해봐요. 잠깐만 이거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이디 몰입 없이 잘은 못 살아. 서로 이불킥 에피소드 하나씩 방출해 주세요. 제가 그 한참 연습실을 다닐 때요. 끝나고 윤범 씨랑 자주 집을 같이 갔어요. 뭐지? 몇 번 버스를 못 탔어요. 누가요? 윤범 씨가요. 우리가 너무 늦게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불킥이죠? 이게 왜 이불킥이에요? 저는 질문도 아니, 지금 이해도 안 됐고 그냥 아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 아니 벌고 좋아하는데? 피곤하면 좀 일찍 나가거나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에이 뭐야? 그러니까 좀 약간 외로워 보였다. 네. 아니 저는 네. 자부심 있게 저는 건대에서 아, 수유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냥 역으로 일로 치면 안 될까요? 방금 아, 얘기로? 진짜 왜 나 두 개야? 그 자주 걷던 길에서 항상 서로 아이스크림을 사줬었습니다. 서로 낭만이네. 막 걷는 그 거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어떻게 걸어서 한 맞아요. 20분 정도여서 꽤 많은 대화를 나누던 때였는데 그때 혹시 사심이 있으셨습니까? 저한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이불킥은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야, 내가 그랬잖아 윤밥이 개그맨이라고! 실제 저희가 얘네랑 연결해 주려고 있어 없어 다른 순간 다 필요 없고 그 아이스크림 사주던 그 길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캔디바 와 이렇게 나를 후려치다니 그래 뭐 지금이니까 네.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 친구 사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있었어? 아 그냥 그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옆에서 씨앗을 계속 심어요 야 둘이 썸타냐 막 이러고 씨앗이 심어졌는데 아이스크림을 되게 자주 사줬어요 얘 좀 나한테 관심 있나?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떡해 끝까지 갔다고요? 살짝 헷갈 뻔했습니다 저도 귀엽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다시 심었으면 좋겠어요 씨앗을 그 물을 다시 줍시다 우리가 깊은 이야기 스냅파 결승 진출 몰입의 지분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해주세요 아. 네. 두 분이 아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야, 이 지분 꽤 있지 않아요? 61% 반 이상 저는 솔직히 말하면 탈락 배틀을 했잖아요 네. 난 그것도 억울할 정도였어 맞아 어 이게 말이 돼? 정확하게 61%인 이유가 뭐예요? 탈락 배틀로 올라간 거라서 할 말이 없는데 작품으로 봤을 때 지분은 61%인데 결승 진출에 대한 건 사실 얘네들이 배틀을 잘해서 올라간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진지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뱅크 투 브라더스는 대중적이지 않다 결승도 그랬고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사실상 힙합 자체가 워낙 단단한 컬처이기 때문에 이미 매니아가 너무 많은 문화예요 맞아요. 근데 이들이 케이팝에서 이제 어떤 한 분야를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아이돌 음악에 안무를 짜졌다던가 그런 걸 업으로 삼지 않았던 것뿐이지 이들이 하고 있는 춤이 대중적이지 않지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대중적인 춤이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세대의 10대들이 못 봤던 문화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뱅크 투 브라더스는 굉장히 대중적인 팀이에요 저희보다 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분은? 저는 95% 정도 저희의 정체성을 확 잡긴 했는데 저희가 스스로 뭔가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 첫 무기를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대장장이들 대장장이 네. 아니지 저기는 네 썸녀지 네. 아 진짜 그만해 그래서 이거 열심히 했어 그쵸, 썸녀가 아주 불을 지펴줬지 그 정신무장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쩐지 혼성 미션 끝나고 나서 서바이벌에서 비춰지는 그대들의 모습이 좀 많이 열정적이고 바뀌어버렸죠 네, 멘트도 되게 많이 하고 좀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다? 네. 같은 느낌을 저도 받긴 했어요 더 이상 저는 사실 힙합 댄서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투 브라더스의 힙합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다시 힙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요. 저희는 약간 스트릿에서도 좀 유별난 크루라고 생각해서 정체성이 막 엄청 고민이 되다가
결국 마지막 결승 때는 우리 바이브대로 하자라고 딱 생각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승 진짜. 네. 이만큼 진짜 힙합을 멋있게 한 팀이 없습니다. 아, 백크투 브라더스 많이 찾아주세요. 네, 한량 이미지 여기 있습니다.